시어머니가 함부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민간요법이나 약을 예전보다는 잘 못하시는 네.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이제 가끔 청심환, 기용환 네. 먹이고 오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많이 물어보세요.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? 하고. 근데 이제 청심환은 드셔보신 분들은 경험이 네.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굉장히 긴장이 될 때 먹으면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진정 성분이 들어있고요. 아이는 정확한 용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네. 몸무게당 알 수 없는 용량의 진정제 먹게 되면 그걸 먹고서 오히려 수면에 빠져드는 아이들이 있고요. 이제 머리가 다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증상이 너무 이상하게 자는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고 보채는지 토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먹이시면 안 됩니다. 네. 그 기흥암 말씀하셨는데 요즘 신세대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없어 잘 시중에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본 가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먹고 난 다음에 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 장마비 같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지금 먹이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. 네.